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기독교 신앙이란 혼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같이 있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흩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젊은이가 교회를 그만두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을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은 떠나지 않겠지만 교회는 이상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젊은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은 추운 겨울이었는데 난로에서 장작을 하나 둘 끄집어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난로에 불이 꺼져서 하얀 재만 남았습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활활 타는 난로에 장작불을 끄집어냅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장작불이 모여서 불이 탈 때는 활활 타고 온방안이 훈훈했지만은 한 개비 두 개비 따로따로 끄집어내니 서로 다 불이 꺼져버리고 방안은 냉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교회에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붙어 서로 뜨거워지고 활활 타지만은 한두 사람 연합이 그치고 자기 중심의 생활로 돌아가면 신앙의 불이 다 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모이고 뭉치는 데서 뜨거워지지 헤어지면은 성령의 불이 차디차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언제나 공동체입니다. 내 혼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함께 믿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정도 내 혼자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함께 가정을 이루지. 뿔뿔이 헤어지면 가정이 냉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냉담하게 되고 문제가 많이 생긴 이유는 가정이 뿔뿔이 헤어지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기의 관심사와 취미 생활을 가지고 엄마는 엄마대로 자기의 관심과 취미 생활을 가지고 애들은 애들대로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온 가정이 뿔뿔이 헤어져서 함께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사랑과 화목이 뜨거워지지 않지요.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하자 그래 놓고 난 다음 가족이 모여고 앉아가지고 있어. 모두 다 텔레비 틀어놓고 텔레비만 보고 입만 딱 벌리고 있다가 한 시간쯤 텔레비 보고 난 다음 오늘 대화 잘했다 그러고 난 다음 끝납니다.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서로 텔레비 구경을 했지 대화가 아닌 것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서로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염려와 근심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짐을 나누고 걸머지는 것이 바로 대화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차 군면하는 것도 그와 안나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완성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미완성의 인간이요. 완전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도와줄 필요가 절실히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면 아무 도움도 받을 필요 없죠. 그러나 완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 불완전하죠. 이러므로 불완전한 것을 받쳐주고 받들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서로 권면할 때 판단하는 권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상대방의 결점을 파헤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핥히는 것이 되면 이것은 권면이 안 되고 심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권면이란 용서와 사랑을 가슴 속에 품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항상 상대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지요. 용서와 사랑이 없이 율법적으로 심판을 하면 나중에 그 심판을 받는 사람이 돌아서서 심판한 사람 보고 또 심판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여러분 심판의 율법의 안경을 쓰어보면 모든 사람이 잘못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약하고 못나고 잘못된 것밖에 보이지 않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피투성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얼마나 용서할까요? 베드로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일곱 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일곱 번씩, 일흔 번씩 용서하라. 490번 용서하라. 하루에 490번 용서하려면 부지런히 용서해야 490번 용서하지. 얼마나 많이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한없이 용서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늘어져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전지 전능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능히 내려올 수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몸짓고 피 흘리면서 늘어져 세상을 떠서 흐르기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우리를 심판할 것 같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 없죠. 우리 죄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므로 주님이 대신 감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매달린 것입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가슴에 품은 이상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사회가 각박한 이유는 용서를 안 합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갚겠다고 대결을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대결을 하면은 끝없는 투쟁과 상처와 피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첫째도 용서, 둘째도 용서, 셋째도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용서에다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남을 위해서 내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지요. 왜냐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용서를 받는 사람이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고통을 겪죠. 자식을 죽인 원수를 재판정에 서서 그 부모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줍니다. 그 말하는 것도 힘듭니다. 용서를 받는 사람은 쉽지만은 자식을 죽인 원수를 재판정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고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입니다 할 때 그 부모의 가슴은 칼로서 째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십자가를 덜머지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을 하기 위해도 내가 고통을 당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용서와 사랑할 수 없어요. 쉽게 용서하고 쉽게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슴에 모실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지 않고 용서할 수 있나요? 파라나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고르텐붐 여사는 나치 수용소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기 동생하고 같이 나치 수용소에 수용이 됐는데 독일 간수가 여 제수도를 끌고 와서 벌거벗 끼고 온난 성폭행을 다 했습니다. 동생도 벌거벗 끼고 성폭행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난 다음에 독일이 전쟁에 지고 해방되어 고르텐붐 여사는 수용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종이 되어 부흥사가 되어서 온 구라파나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한 분은 함부르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원수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죄인 회개할 사람 나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외투의 깃을 올리고 손을 포켓에 집어넣고 수염을 안 깎고 잔뜩 기른 젊은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보니까 기절할 증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치 수용소 간수였습니다. 자기와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자기 여동생이 그로 말미암아 죽은 원수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고르텐붐 여사를 보고 손을 내밉니다. 악수하죠. 그럴 때 고르텐붐 여사의 가슴 속에는 피눈물이 끓어올랐습니다. 그 수용소의 장면이 다 기억이 났습니다. 그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죽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르텐붐 여사야 그래 보니까 자기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유대인들 로마 군인들이 고개를 흔들고 욕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제가 남은 구원하시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하하 비웃고 침을 빼앗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장면과 그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면서 고르텐부마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모욕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졌다 너도 십자가를 걸머지라 그래서 주님의 그 환상과 음성을 듣고 그 독일 간수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자 말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와서 그는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 원수된 독일인을 사랑하고 축복해 줄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처음 느낀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마음의 원한과 미움,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수는 많은 여자들을 그렇게 했으니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고르텐붐 여사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고르텐붐 여사는 압니다. 때린 사람은 때려놓고 잊어버립니다. 맞은 사람은 두고두고 맞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왜 한국 사람이 계속 정신대 일을 말하고 전쟁 동안에 징용에 대해서 말하고 일본 사람에게 고통당한 것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자꾸 말을 하느냐 그것은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한국은 맞았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맞은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는데 때린 사람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는 사람이 마음에 굉장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용서할 때 눈물을 흘리며 용서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권면해야 됩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여러분 지적해서 도와주는 것이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할 때는 여러분 언제나 잘한 것을 먼저 지적해놓고 못한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라도 너가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은 잘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꾸중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먼저 잘한 것을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결점을 지적해야지 그러지 않고 달라들어가지고서 그냥 결점을 파헤치면 율법적인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율법은 허물을 파헤치지만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에 사랑은 그 사람의 장점을 다 말해주고 그 다음 약점을 보완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본면할 때 당신은 참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있고 충성스럽고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허물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보태는 게 뭐냐. 교회 열심히 좀 출석하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점을 말해서 용기를 주고 난 다음 결점을 말해야죠. 부인들이 남편에게 무슨 말하고 싶은데 당장 당신은 틀려먹었어. 사람이 틀려먹었어. 우리 친구 남편은 그렇지 않던데 왜 주일날 당신 혼자 놀러 나가고 가족들은 그대로 집에 두느냐. 나와 애들은 뭐냐. 요사이 남편들 순환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내들이 남편의 명령에 순종을 했는데 요사이 순종 안 해요. 옛날에는 아내가 친정집에 가려면 남편 보고 여보 왜? 나 말이야 어머니가 몸이 약하고 아버지가 병들었대. 그러니까 친정에 좀 갔다 와도 괜찮아요. 아유 친정집에 한번 가는 것도 벌벌 떨고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허락 없어요. 친정집에 가서 전화 걸어서 나 여기 친정에 왔는데 오늘 저녁 내가 못 지을 테니까 적당히 알아서 먹어요. 옛날하고 틀려졌어요.
남편이 그런다고 해서 큰 소리 했다가는 박살이 나지요. 냉장고에 곰국 끓여놓으면 곰국 그릇 보면 압니다. 사흘 먹은 곰국을 끓여놓으시면 사흘 동안 놀러 가겠다는 것이고, 일주일 곰국을 끓여놓으면 해외로 여행하겠다고 하지 말은 것입니다. 뭐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내 할 일 내가 한 세월이 달라졌어요. 부인들이 나빠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과거에 지나온 세월 동안에 남자들이 너무 군림해서 독재자로 행세를 하고 부인들을 호통하고 다스리고 자녀들을 강제로 굴복시키고 한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계추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오지 않아요. 과거에 너무나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 와요. 그래서 요사이는 남편들이 아주 키가 죽어가지고서 움직도 못하고 이제는 부인 눈치 본다고 정신이 없어요. 뭘 하더라도 부인 눈치를 보고서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화목하고 살려면은 여러분 진실로 용서와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인도 남편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남편도 부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권면할 때도 그냥 율법적으로 권면하지 말고 잘난 점을 이야기하고, 당신은 몸도 건강하고 신상할 것 없거들랑 몸도 건강하고 인물도 좋고 아주 옷걸이도 좋아서 무슨 옷을 입어도 다 보기가 좋고 자랑스러운데 한 가지만 고쳐주면 좋겠다. 뭐야? 주일날 우리 가족들하고 좀 놀러가면 좋겠다.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권면은 나중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은 되어먹지 않았어. 이기주의적이야. 자기만 알아. 가족들은 몰라. 그래 되면 마음이 꽉 굳어져서 뭐 어쩌고 어째. 니는 그렇게 나오게 되면 서로 변명하고 자기 타당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닫지 않도록 처음부터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주면 마음문을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데 싹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권면을 하면 잘 듣죠. 우리가 이웃을 피차 권면할 때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으로 권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이웃보다 나은 체하고 율법으로 권면하면 대결이 되고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지 않아.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헬라어로는 호이코 도메오란 말인데 집을 지낸다는 것입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차와서 집을 지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자꾸 신앙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뜯어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 읽도록 도와주고, 기도를 못하면 함께 불러서 구역에서 기도하도록 하고 집에서도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도록 재료도 갖다 주고, 그래서 신앙의 집을 짓도록 자꾸 북돋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는 여러분 김 맬 때 풀만 매는 것이 아닙니다. 흙을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흙을 북돋아줘서 곡식들이 양분을 섭취하고 잘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권면할 때 잘못된 잡초를 뽑아주는 그러한 역할만 할 뿐 아니라 덕을 세워주고 신앙에 도움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 도와주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주변에, 저 주변에 부목사들, 주의 종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특별히 권사님, 안수집사님, 지역구역장의 덕에 의해서 오늘 제가 된 것이지 내 스스로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덕분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덕으로 북돋아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지 내 혼자 이 자리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문으로 사람인자가 이렇게 됐으니 서로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바쳐서 도와주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유명한 영화사가 있는데 이 회사 설립자 메이어 씨는 25년간 영화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영화사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굉장히 덕이 있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다스렸는데 당신 어떻게 해서 이 영화사를 세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세계적인 영화사가 되었냐고 물으니까 한 말이 내가 어릴 때 독립애하고 싸웠는데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앞에서 독립애를 막 내가 지어주려고 욕을 하니까 어머니가 손을 잡고 들로 나가서 저 산이 바라보이는 것을 보고 네가 혼자 욕하지 말고 산을 보고 너희 친구를 욕을 시작 해라. 막 화합을 치고 나쁜 놈의 자식 죽일 놈의 자식 내가 너 가만 둘까 보냐. 그래 중얼이니까 막 산에서 산울림이 울려가지고서 한 마디인데 열 마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귀가 따갑게 산울림이 돌아오죠. 그러고 난 내 어머니가 이제 실컷 욕을 했으니까 속이 후련하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걔를 축복해 주라.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내 너를 축복한다. 내가 훌륭하고 착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니까 또 열 배나 넘게 산울림이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 말이 이 사람아 보아라. 욕을 하니까 그 너 욕이 열 배나 되어서 돌아오지 않느냐. 축복을 하니까 열 배나 넘게 축복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인생이라는 것은 욕하는 것보다도 축복을 받는 것을 다 좋아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잘못해서라도 복을 빌고 욕을 하지 말아라. 어머니에게 그 교훈을 배운 것이 평생의 그 마음속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남쪽에 성장해서 평생을 어머니가 가르친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원수도 저주하지 않고 평론하고 비평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칭찬하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고 덕이 쌓여서 그 사장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목숨을 바쳐 일했기 때문에 그 영화사가 세계적인 영화사가 되고 25년간 사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남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남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남을 올라가는 것도 자꾸 그냥 끄집어내리고 그냥 발로 내리밟고 그냥 침을 빼앗고 욕을 하는 사람 많지요. 우리 사람들이 두 사람 모이면 늘 하는 이야기가 남 흉보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잡아내리는 것입니다.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좋지 않은 것은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라고 자기에게도 나중에 모든 흉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 일을 해야 합니다. 남을 권면도 하고 언제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복을 도두어 주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다음 12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우리를 도와주는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아요. 제일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우리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와 절망을 짊어지시고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여 대신 칭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으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끝없이 해야 되고 그럼 예수님이 일을 다 마치고 보좌에 앉으시고 예수님 다음으로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날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이 또 누구를 사용하느냐? 성령이 주의 종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바람같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속에 계신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릇이지요. 그러므로 주의 종은 성령의 그릇입니다. 완전한 그릇은 못 되지요. 주의 종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릇이 깨어지고 금이 가고 완전하지 못한 그릇도 성령님이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없지요. 불완전하게 짝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머슴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인간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머슴인 것입니다. 그 머슴 그 자체는 볼일 없지요. 누가 머슴을 씁니까? 성령이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머슴을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욕하고
짓밟고 흉보고 핥히면은 결국에는 그 무슴을 사용하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보낸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 말씀하기를 내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로 결코 상을 잊지 않는다.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너를 배반하는 자는 나를 배반하는 자요 나를 배반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그리고 장로도 권사 안수집사도 있고 교회 두구나 우리 지역장 구역장들 다 주님 사업에 투입된 하나님의 무슴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으로 생각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다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과 다투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고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잘못한 일이 많지요. 약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잘못하고 약할 때는 늘 하나님이 돌봐주시라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완전하지 못한데 상대만 완전하기를 원할 수도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찌하는지 저 주의 종을 변화시켜서 완전한 주의 종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흉보고 손꾸락질하고 핥겨서는 안 될 것은 그런 주님이 사용하는 종인 것입니다. 옛날에 여리고에서 엘리사가 올라가는데 40여 명의 애들이 나와서 청년들이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엘리사가 대머리였어. 나는 그 성경만 보면 내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그래서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보고 엘리사 올라가라 엘리사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가 돌아서서 저주하니까 앙콤이 나와가지고 그 40명을 다 찢어버렸다. 엘리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대물인 정말 대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주의 종을 모욕하니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모욕하고 상처 입히면 하나님이 상처를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를 돌보는 주의 종들, 우리 지역장, 구역장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마음이 안 맞으면 싸우지 말고 떠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우리 교회의 주의 종들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교회를 떠나면 돼요. 많은 교회가 있으니까 마음 많은 교회 가면 되지 싸워서 피투성이가 되면 결국 주님을 피투성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의 기름 부은 자, 주님이 사용한 자들을 여러분 극히 존귀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힘을 내도록 용기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낙심하게 하고 주의 종이 한탄하게 만들고 하나님 사업할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주의 종이 잘못한 사람들 많아요. 주의 종이 완전한 인격자가 아닌 이상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럴 때는 주의 종도 여러분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종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이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주의 종도 권면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덕을 세워주고 서로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서 그가 주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을 따름이지 우리와 똑같은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도 여러분의 권면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주의 종은 나보다 특별한 사람이고 나보다 위대한 사람으로 나보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결점이 있으면 해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들의 사역하는 것을 보고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귀하게 느껴주라.
하나님 사업하는 거 보면 참 귀하지 않아요? 나는 신학교 막 졸업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시험을 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초보 주의 종으로 오는 애들을 보면은 굉장히 불안하지만은 귀엽습니다. 왜냐, 신학교 졸업하고 나왔다고 해서 평신도보다 나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 지역장, 구역장들이 지금 갓 신학교 나온 사람보다 훨씬 신앙의 경험도 많고 성경도 해석하라는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해요. 그랬는데도 그 우리 평신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했었고 주의 종이 되어서 신학교를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에 이런 기사를 읽고 마음에 감격을 느꼈습니다. 육군 상사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사관학교에 보냈습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사관학교에 가가지고서 사관학교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육군 소위가 되었습니다. 젊은 20대의 새파란 육군 소위가 됐는데 아버지는 50대의 육군 상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부대의 아들이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상사입니다. 아버지가 참 기가 막히는데 아버지는 또 일반 사병들 가운데는 상사니까 최고로 높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대에 새로운 소위가 왔으니 소위가 초대장으로 들어왔으므로 아침마다 점검을 하는데 아버지가 모든 사병들을 모아놓고 점검을 하고 아들이 앉아있는데 탁 병에 붙이고 상사 아무개 소위님께 보고합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이 볼 때 비린내 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육군 소위 20대 군대에서 뼈가 다 굵어진 50대의 상사가 경례 붙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해산하고 난 다음에 애가 뛰어가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다는 말을 봤습니다. 그 소위가 상사를 끌어안고 울고 상사 아버지가 소위를 끌어안고 등을 돌리면서 괜찮다 괜찮다 군대에서는 네가 나보다 높다 집에 가면 내가 아버지지만 군대에서는 내가 너 부하다 그러니 법은 법이니까 울지 마 다 안 돼라 아버지가 그렇게 격려했다는 것을 보고 나도 울었다고 눈물이 나도록 감격이 되었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갓 신학교 졸업하던 젊은 새파란 주의 종들보다 훨씬 높지요. 신앙의 경험도 높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헌신도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 종들은 영적인 사관학교를 졸업했어. 여러분은 평신도고 이 사람들은 사관학교를 졸업해서 하나님이 인관을 시켜주었어. 주의 종이라고 인관을 시켜주었어.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의 종이라는 직위를 주셨어. 그 직위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위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위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입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는 직위가 반드시 있습니다. 직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위입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지역장, 구역장, 집사님, 평신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직위인 것입니다. 그 직위를 우리는 인정하고 그 직위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하면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해 주더라도 절대로 헐뜯고 짓밟고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울 선생께서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 스스로 화목하라. 언제나 주의 종들하고 성도들이 화목이 돼야 돼요. 주의 종하고 성도하고 서로 대결하면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로 대결하는 목사다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는데 밑에 앉아서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화목 안 하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도 자기가 화목하지 못한 성도를 앞에 두고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설교 못하지요. 저는 저의 생애를 돌아볼 때 내가 자랑스
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 10년 동안에 교회에서 가정이 화목하란 말을 한 마디도 설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사람하고 10년 동안 싸웠으니까. 서로 성격상 차이가 있어가지고서 10년 동안 늘 말다툼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 오늘날과 달라요. 오늘날은 결혼한 지 아흘에 만에 이혼한 사람도 있고 신혼여행 갔다가 공항에서 들어오면서 이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 11개월 이내에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이혼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부부 서로 싸우면서 하는 말이 우리 무덤에 갈 때까지 싸우자. 무덤에 갈 때까지 싸우죠. 큰 문제도 아니에요. 조그만 문제로서 서로 토닥거리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도들 앞에 나와가지고서 화목한 가정 부부간에 사랑하라 그 말 한마디도 못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가정의 행복, 화해, 부부간 사랑 그런 것은 설교 안 합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계시는 못 받았다고. 그런데요,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네게 명령한다.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의 화목을 가져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도 당신을 순종하고 당신 말을 듣고 사랑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이제 욕을 해도 내가 대답 안 하고 나를 취업하고도 내가 대항 안 하고 내가 아주 순한 사람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 말 몇 번이나 했지만은 또 되는가 참말인가 거짓말 보자.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싸운 적이 없어요. 안 싸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설교한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그 테이프가 얼마나 팔렸는지 지금도 팔려나가고 있다고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야. 그러므로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주의 종으로서 너무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도 내 속으로는 이러한 갈등이 있었다고요. 그것도 젊을 때는 내가 이 이야기도 못하지요. 이제는 나이 70이 넘었으니까 내 허물도 내가 마음대로 말을 해도 괜찮지만은 젊을 때는 이 말을 했다가는 또 집에 가서 구박을 한없이 당할 것이니까 못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희끼리 화목하라. 목사도 자기 부인하고 화목을 해야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목사가 성도들하고도 화목해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또 성도들도 목사와 주의 종들하고 화목해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서하고 권면하고 우리가 격려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자니까 권면은 할 수가 없지요. 부부간에도 권면하고 이웃간에도 권면해야 되는데 권면할 때 용서와 사랑을 꼭 가지고 권면하지요. 따라 말씀해. 권면할 때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라. 항상 남에게 덕을 세워라. 도와주는 것은 덕을 세워라. 그리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화목하고 지내라. 주의 종들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나는 제가 부산에 평신도로 있을 때 리처드 목사님이라고 미국 선교사 하는 순복음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순복음교회로 이름 붙인 것은 내가 평신도일 때 그 리처드 목사님이 부산에서 세운 교회가 순복음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력을 받아서 제가 순복음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분이 목회할 때 나는 평신도니까 뭐가 뭔지 몰랐어요. 나는 교회라고는 평생에 처음 나갔는데요. 교회 장로 집사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 나간 줄 알았는데 아 교회 무슨 일인지 거기에 집사하고 선교사 우리 담임 목사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
아유, 교회 나갔는데 내가 너무 놀란 것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는데 집사가 올라가서 선교사 목을 잡고서 끌어내려옵니다. 그 선교사는 강단에서 안 내려오겠다고 대항하라고 안경이 벗어져 떨어져서 안경이 그냥 박살이 나고 막 성도들이 울고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예수 믿는 교회가 왜 이러냐. 저는 그때 평신도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 시장 서고 난장판 아니냐. 그런데 나는 그때 주의 종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 편이었어요. 뭐 잘한지 못한지 그건 난 몰랐어 그때는. 그러나 어떻게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평신도 집사가 선교사 멱살을 잡고 안경이 떨어뜨려서 발로 밟아서 깨버리고 하느냐. 그래서 저도 막 일어나가지고 집사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나가라. 네가 뭐냐 나가라. 그러고 난 다음 세월이 흘러서 저는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그 집사님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제가 만났는데 굉장히 초췌하더라고요. 서울에 와서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고 나중에 보니까 한강에 투신해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주의 종하고 싸워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서울로 와서 그렇게 가정이 풍비박산되고 나중에는 한강에 투신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기름 부은 자와 대적하지 마십시오. 시름은 떠나가야 돼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나가는 교회에 주의 종과 교회 지식들이 싸움이 붙었을 때 내가 아버님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교회를 떠났어요. 그 교회에 있어서 싸움에 이 편도 저 편도 들면은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을 테니까 아버님은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싸움할 바에는 떠나는 것이 좋아요. 교회는 절대로 분쟁을 해서 교회를 깨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혔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한 번 매달렸으면 되었지 왜 또다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의 사람들은 승질이 급해서 못 기다려요. 기다려야 돼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어야지 내가 역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을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제껴놓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일을 낭패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주의 종도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어서 서로 변화시키든지 하나님이 옮기시든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문자적인 하나님 망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스린 것이므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언제나 화목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덕을 세우고 화목하라. 이것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측정인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덕을 세우고 화목하는 것이 없으면 돈이 많아도 지위가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남한이 서로 대결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고 통일이 되면 얼마나 강대한 국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갈라지쳐서 스스로 물고 찍고 싸우고 대결하고 있으면 많은 돈을 국방비에 소모하고 대결에 돈을 소모하고 에너지 소모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까? 화목이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세계가 서로 미워하고 전쟁하지 않고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 돕고 구제하고 병을 물리친 퇴치에 사용한다면 이 세계가 낙원이 될 것입니다. 이 세계에 엄청난 돈을 국방비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돈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덕을 세우고 화목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인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덕을 세우고 화목하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답이 다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덕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품고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울어도 못하고 힘쓰도 못하고 예수도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 의지해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변화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승리온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4절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라 참으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고 함께 하는 공동체 속에는 게으른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힘에 붙여서 흔들거리는 사람도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이 다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공동체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 몸이 다 건강해도 다리가 나쁘면 쩔룩거리잖아요. 그러면 쩔룩거리는 다리를 내 쩔룩거리는 거 잘라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쩔룩거리는 다리를 어쩐지 집행회를 짓고라도 도와줘야 되죠. 손을 못 쓰면 왼손을 못 쓰면 오른손이 왼손을 도와줘야 되죠. 우리 공동체 속에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살면은 게으른 사람 있어요. 정말 게으른 사람 보면 기가 막힙니다. 12시가 되어야 일어나서 아침밥 먹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놀고 그리고 게으름을 표면 이러한 남편, 이러한 아내, 이러한 자식을 거느리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게으르고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가정도 게으르면 못 살고 국민도 게으르면 못 삽니다. 왜 추운 데 있는 사람들이 잘 살고 더운 데 있는 사람이 못 사느냐 하면 더운 데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을 곳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늘 더우니까 얼마든지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옷은 란닝가 하나에 반산하면 충분하고 그리고 추운 데 없으니까 집도 뭐 열기슬기 엮어놓고 난 다음에 돗자리만 까면 잘 수 있으니까 애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꿀벌을 우리 한국에 있는 꿀벌을 더운 나라에 갖다 놓으니까 꿀벌이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하더랍니다. 추운 겨울이 있는 줄 알고 그 겨울을 지나보니 겨울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부터는 막 꿀을 안 모으더랍니다. 왜? 늘 꽃이 피어있는데 꿀 모을 필요 없냐 막 게으름을 피우고 벌이 꿀을 안 모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다 제3세계 수가고 문명국이 안 되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추운 데 있는 사람은 별 도리 없이 게을렀다는 굶어 죽든지 얼어 죽으니까 겨울이 다가오면 난로비 돼야지요. 두꺼운 옷 입혀야지 양식 준비해야지요. 엄청나게 고통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준비 안 하고는 못 살아가니까 그러므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열심히 일해서 대비해야 추운 겨울을 안 굶어 죽고 안 얼어 죽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부지런해지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자 보니까 돈을 모으게 되고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게으르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 말씀 늘 읽어야 돼요. 일독 성경 매일같이 읽지요 여러분. 일독 성경도 매일같이 읽고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도 교회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구역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쑥쑥 자라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게을러서 성경도 읽지 아니하고
겨우 주일 한번 나올까 말까 수요 예배는 아예 내 인생의 사전에는 수요 예배는 없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뭐 구역 예배 같은 것은 아예 철폐해버리고 그렇게 게으름을 품으니까 영적으로 가난해지죠. 게으름은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부지런하면 영적으로 부자가 되어요.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을 여러분 훈계하라. 분면하고 훈계하라. 게으르지 말도록 분면을 하고 훈계를 하고 열심을 내도록 자꾸 옆에서 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못하는 것 자꾸 옆에서 끌어줘야 돼요. 늦잠 자는 사람은 일찌감치 가서 자꾸 깨워 이렇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약한 사람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마음이 약해서 늘 불안하고 공포심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고 부정적이 되고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은 네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냐? 너는 부림받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곁에 와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기도를 해주고 붙들어주고 끌어줘야 돼요. 그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지역장, 구역장들이 애를 먹고 자꾸 교회로 끌고 나와서 힘을 북돋아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제게 와서 제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게 말씀해주는 것도 제게 엄청난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뭐 목사가 무슨 용기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제게 오는 인터넷 글에 제게 대해서 힘을 주고 기도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면 제가 그것을 읽고 굉장한 용기와 힘이 되어요.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나 아직 어린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서로 용기를 북돋아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약한 점이 있으니까 강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지금 겁을 내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들어와서 너 죽는다 이제는 너 이제 박살났다 너 가족들 어떻게 할래 이러면 완전히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근데 병들어 들어올 가라도 없어. 주님이 같이 계신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 이미 법적으로 나은 사람인데 그것을 내가 실제 취하는 것은 내 기도로 취하는 것이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손을 잡고 이미 법적으로 나은 병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두려워할 것 없다. 용기를 내어라. 그러면 굉장히 힘을 얻잖아요. 생활에 낭패하고 실망당하는 사람 찾아가서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므로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지금 현실이 이렇게 괴로워도 실제는 복받은 사람이니 법적으로 복을 받았으므로 실제로 복이 맞도록 기도하자. 법적으로 이미 복받은 사람이니 기도만 하면 복이 오게 돼 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락된 것 실제적으로 받도록 기도하자. 함께 합심의 기도. 그래서 구역 예배가 필요하고 지역장 구역장에 가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신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약한 사람이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육신으로 힘없는 사람도 옆에서 붙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로서 붙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모든 우리 공동체 속에 다 좋은 사람만 모여있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도 있고 죄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므로 공동체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왜 그러냐 이렇게 아는 사람인데 교회가 여러분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온갖 약한 사람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자기 잘났던 사람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지위 있고 명예 있고 돈 있고 권세 있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교회 잘 안 나와요. 교회는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실패하고 병든 사람들이 피란처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까지 교회를 못 나와요. 자기가 약한 줄 알아야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찾지요.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으면 그 다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굉장히 귀찮게 굽니다. 게으른 사람이 와서 귀찮게 굴고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 와서 귀찮게 굴면 그걸 참고 도와줘야지.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뭐 이런 게 다 교회 와서 야단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엄청나게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성급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애기 기르는 부모가 엄청나게 참고 똥오줌을 다 가리고 뭐 똥을 몇 섬 오줌을 몇 마를 받아내고 그래서 건강하게 길러낸 것처럼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의 제일 첫째 조건이 참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참지 못하면 사랑 아닌 것입니다. 참아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참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참고, 우리를 가자는 심리까지 주면서 참아야 돼요. 참는 자가 나중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참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못 참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급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물어요. 조 목사님이 젊을 때 목회할 때하고 지금 48년이 지난 오늘날하고 뭐가 다르냐.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젊을 때는 못 참았고 지금은 참는다. 젊을 때는 성격이 팍 올라와서 그냥 못 참고 모든 것을 성격대로 했는데 세월을 지나고 보니 그것은 어리석게 짝이 없는, 쉽게 성내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는 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깨달은 지혜는 참는 지혜입니다. 다른 지혜가 아니에요. 성급한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고 참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깨달은 것은 참는 것이다. 게으른 사람 보고도 분면하면서 참고 언제 부지런해질 것을 기대하고 참고 또 참고, 마음이 약한 사람 보고도 강해지도록 분면하고 또 참고 또 참고, 힘이 없는 사람도 붙들어주면서 또 참고 기다리고 또 참고, 자꾸 참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는 여러분 되십시오. 남편이 마음에 안 맞거들랑 참으세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참으세요. 쉽게 이혼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참으세요. 자꾸 참으세요. 자식이 고충을 주더라도 참으세요. 끝없이 참으세요. 참는 자는 결국에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급한 자는 언제나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다 천국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키는 사랑이고 사랑의 근본은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화목하고 참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했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화목하고 참자.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가정생활, 자녀 환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